1호 대수능은 윤현주의 레벨업 영어와 함께한다면 전혀 문제없다라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지만 또 수능 특강을 막상 문을 열어놓고 보니까 선생님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유형 파트에 처음에 어휘 나와있죠? 그 다음이 어법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두 가지 유형이 전진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너희들 이거 지금 이것도 몰라? 너희들 큰일 났다 이렇게 겁주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어휘와 어법은 오랜 시간을 두고 꾸준히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도달해야 되는 최종 어휘 어법의 수준은 이 정도이니라. 그러니 연계 교재를 충분히 공부하면서 최후의 순간에는 요 정도까지 마스터했으면 좋겠다라는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1, 2강에 있어서 많이 틀렸다 많이 맞았다 절대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오히려 수능 특강 공부 다 하고 나서 다시 1, 2강은 돌아와 보세요. 특히 어법에 관련된 8문제를 다시 풀게 되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눈, 출제자의 눈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 절대 겁먹지 말고요. 자, 오늘부터 2시간 동안에는요. 문맥송에서 적절한 문법성을 추론하는 연습을 할 텐데 그 중에 있어서도 오늘 4개의 지문은 네모 안에 표현해서 문법적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네모 어법을 Today's Question Type으로 뽑고 있는데요. 여기에선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맞았다 틀렸다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법 혹은 구문 공부에 있어서 내가 대략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범위와 방향을 잡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자 여기서 나온 어법 항목들 중요하죠. 그런데 연계 교재에서 어법 문제가 다시 어법으로 연계돼서 출제되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법 지문이요. 다른 내용 연계가 되어서 변형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첫째 여기에 나오는 어법 항목들 제대로 이해하시면서 두 번째는요.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꼭 정리를 해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다음 시간에 있어서는 우리 지문 끝나고 나서 함께 나누는 서밍업 있죠.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테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정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네모 안에서 적절한 표현을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 윤건영 학생. 건영 학생은요. 21살이 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EBS 영어 강의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절대 아쉬움이 없는 1년 될 수 있도록 선생님 저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영어는 같은 베이스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건영 학생 우리와는 살짝 다른 목표일지라 하더라도 서로 응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기를 바랍니다. 자 네모 어법 같은 경우에 중요한 거는요. 네모를 딱 봤을 때 뭘 묻고 있는지를 빨리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시다 라고 하면요. 얘는 관계대명사로도 쓰이지만 접속사로도 쓰이고요. what이다 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법에서는요. 관계대명사로 많이 물어보게 되는 요거는 관계대명사냐 접속사냐 이런 거. 그런데 절대로 얘만 뚫어지게 봐서 답이 안 나와요. 항상 어법 문제는 어떻게 문장을 단위로 해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주어동사 파악. 아시겠죠? 처음부터 가볼게요.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뭐뭐 할 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잖아요. 시간 사람들이 질문할 때 질문 내용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러면 주절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면서 주절의 처음 주어 자리에 대수로 시작하는 절이냐 와스로 시작하는 절이냐 이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사람들이 질문할 때 What's wrong with the way? 요 방식 뭐가 잘못됐지? 어떤 방식?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방식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질문을 할 때 누군가가 야, 너 그거 잘못된 것 같아. 다른 방식으로 해봐. 뭐 이런 조언을 했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뭐가 잘못됐지? 라고 물을 때 자, 그러면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표현을 끌고 있는 것은 대실까요? 와실까요? 관계대명사 되시면 앞에 선행사 있어야 되는데 관계대명사 대신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접속사 되시면 뒤에 완전한 절이 와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질문할 때 They are really asking.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까지가 주어부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묻는 것은 이라고 해서 자 여기까지 주어 보이면서 사람들이 묻더라 무엇을 목적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을 끌고 있더라 그렇다면 관계대명사 what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관계대명사 what은요 첫 번째 앞에 선행사가 없습니다.
왜? 본인이 직접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 같은 게 하나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 옵니다. 이런 기본 개념은요. 반드시 개념 강의나 교재를 통해서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답은 what입니다. 이런 질문할 때 정말 사람들이 묻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지? 움직이지 않아 왔는데 꽤 오랫동안 내가 움직임이 없이 쭉 왔을 이때에 내가 왜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지? 왜 내 방식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또는 왜 they should chart? 여러분 chart라고 하면 동사로 뭐 도표를 만들다도 많이 보셨겠지만 여기에선 chart new course라고 하니까 새로운 방식을 계획하다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새로운 방식을 계획해야 되지? 한참 후에 어디? 기존에 오래된 기존 방식에다가 많은 시간을 쏟은 후에 내가 왜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요렇게 묻는 거다. 그러면 누군가가 야 너 새로운 방법으로 해봐 라고 했을 때 왜? 내 지금 방법이 뭐가 문제인데?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의 진심은 왜 한참 동안 나는 안 움직여도 괜찮은데 내가 갑자기 변화 움직임을 시작해야 돼. 왜 지금까지 잘 있었는데 새로운 방법을 해야 돼. 약간 좀 싫어하는, 그쵸? 불편해하고 꺼려하는 그런 느낌 여러분 여기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의미적으로 갔을 때 야, 너 좀 새로운 거 좀 해봐. 왜? 왜 새로운 거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뭔가 바꾸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네, 싫어하는, 꺼려하는 반응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내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나 조직인데요.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냐라고 봤더니 that 이하에서 꾸며주고 있어요. Makes daily sacrifices라고 하면 매일매일 헌신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희생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디? status quo라고 하면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현 상태. 현 상태에 매일매일 헌신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그 다음에 문장이 주 동사니까 준동사 말고 얘가 동사가 되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러면 매일매일에 헌신한다. 즉 뭔가 변화 없이 그냥 현 상태에 꾸준히 유지하면서 노력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is fighting nature. 자연의 파이팅, 자연과 싸우는 것, 즉 자연에 맞서는 거다, 즉 자연에 거스르는 거다. 현 상태만 유지하고 현 상태만 쭉 같은 방식으로 가는 거, 그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뒤에 나오는 rule of thumb 있잖아요. thumb이 엄지잖아요. 그렇죠? 엄지의 법칙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뭔가 샘 같은 거 할 때 대충 이렇게 셀 때 과학적인 방법 이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대략 세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rule of thumb이다 라고 하면 과학적인 방법 말고요. 경험적인 어떤 법칙, 경험에서 나오는 법칙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좋은 경험의 법칙 있더라라고 해서 사람들은 현 상태에 대해서만 희생하는 거 그것은 자연에 거스르는 거고 좋은 경험의 법칙 하나 설명을 하자면 바로 땡땡 이하에 있는 거 If it's been done one way for two years 2년 동안 한 가지 방식으로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면 there's an 어떻게 80%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 There's a better way of doing it. 그걸 하는 더 좋은 방식이 있다. 방식이 있을 가능성 80%다. 그러면 경험의 법칙에 따르면 한 가지 방식으로 2년을 했다. 그러면 다른 더 좋은 방식이 있을 가능성이 80%나 있다. 그러니 현 상태에만 유지하고 고 늘 했었던 방식으로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은 거다라는 얘기요. 사람들이 좀 변화해봐라. 왜? 내 방식이 어떤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야. 때로는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를 꾀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두 번째 doesn't와 isn't가 나왔습니다. doesn't다, isn't다. 이건 뭘 물어보느냐? 자신 없으면 문맥에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기대할 수 없습니다. get anywhere. get anywhere. 어딘가 도달하다. 즉, 어떠한 업적을 이루는 거예요. 성과를 이루다라는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과, 업적을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by, ing, 뭐뭐 함으로써. 어제를 반복함으로써, 어제를 반복했다. 즉 늘 해오던 방식으로는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in a word. 세상은 세상인데 어떤 세상이냐? 의미로 보면요. 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쵸?
그러면 요즘의 세상은 어때요? 늘 끊임없이 꾸준히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서 어제만 반복하면 그러면 뭐를? 성공을,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이 세상은 뭘 안 하는데, 자, doesn't자, isn't자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뭘 하지 않았는지 뒤에 뭔가가 생략되어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생략되었을까? 앞에서 우리가 유추하거나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요즘 세상은 어때요? 늘 꾸준히 새롭게 발전하는, 변화하는. 그렇죠? 그럼 뭘까요? 어제를 반복하지 않는 세상이겠죠. 그래서 뒤에 빠진 부분이 뭐냐면 repeat yesterday. 네, 요 부분이 빠진 걸로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어제를 반복하지 않는 doesn't. 그렇죠? 요거에 대한 부정 doesn't. 그래서 어제를 반복하지 않는 세상에서 어제를 반복함으로써는 성과, 업적을 이룰 수가 없다. 요거는요, 흔히 여러분이 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걸 통해서 한 가지 더 배운다고요. 그래서 아, doesn't다, isn't다 뭔가 뒤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 의미상으로, 문맥상으로 살펴보니까 어제를 반복하지 않는 세상에서 어제를 반복함으로써는 우리가 어떤 성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럼 뭐예요? 반복하면 안 된다. 뭔가 새로운 거에 좀 도전하고 변화를 일궈내라. 이런 내용이 되겠구나. 특히 누구요? The world of business. 사업, 비즈니스의 세계는 특히 increasing, 점점점. 요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어휘 공부했잖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patient 하면 인내심이 있는 거고요. intolerant라고 하면 허용치 않는, 관용적이지 않는 거잖아요. 요즘에 비즈니스 세계는 뭘까요? dull performance라고 하면 아주 그 이렇게 더딘, 느린 어떤 그런 performance, 그러니까 실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실적이라든가 뭔가 쌓아가는 것이 좀 느릿느릿 가는 것. 그리고 resistance to change라고 하니까 변화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을 자, 인내할까요? 아니면 허용치 않을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변화가 필요하다. 옛날 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 있어서는 아주 둔한 실적이라든가 변화에 대한 저항 이런 것은 intolerant, 허용치 않더라. 이런 내용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변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거액들이 지금 사라지거나 더 정확히 얘기하면 swept away, be being lost, 사라지고 있거나 이번에는요 swept away라고 하니까 어떻게 휩쓸려져 가고 있어요. A flood라고 하니까 어떤 홍수같이 그쵸? 확 휩쓸려 가는 거. 뭐에 있어서 새로운 사고. 그리고 요해가 뭐냐면 창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지금 중요한 거는 뭐다? 새로운 사고의 흐름, 창의성의 흐름 이런 거에 있어서 거액들이 막 휩쓸려가고 또 돈이 사라지고 있고 그러니 뭔가 새로운 창의성, 새로운 사고력 이게 중요하다. 변화는 필요하다라는 얘기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격언 있잖아요. 자,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망설이는 사람은 is lost. 게임에서 진다. 망설이면 안 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하십시오. 이러한 속담이 has taken 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띠다, 나타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담이 띠고 있습니다. 무엇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 ed와 ing 왔어요. 명사 수식해주는 분사인 거예요. 제가 그랬죠? 자, 분사는요, 형용사의 역할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하게 되는 형용사 역할 뭘까요? 명사 수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사에는요, 현재분사이고 있고 과거분사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과거분사라면요, 수동의 의미, 뭐뭐 되어진, 회복되어진. ing면 능동, 회복하는, 회복시키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러한 속담은 새롭게, 그렇죠. 회복되어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이러한 속담이 이제 새로워진, 회복되어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자, 의미적으로 살펴봤을 때 여기에서는 과거 분사가 들어가서 어떤 의미, 새롭게 회복되어진 그러한 의미를
띄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속담이 더 어울립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있어서는 명사 수식해주는 분사에 있어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성격 여러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 뭐뭐 하게 하는, 회복하는 의미가 아니라 새롭게 회복되어진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아시겠죠? 이런 지문은요, 두 단계에서 정리하셔야 되는데, 일단 A, B, C에서 어법 항목 뭘 묻고 있느냐. A번에서는 관계대명사 와시잖아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둘 중에 뭘 쓰면 좋을까 봤더니 주어 자리에 아 대략 사실인 것은, 우리 이거 어휘 지문에서 본 거잖아요. 대략 사실인 것은 어떤 모든 면에서 모두에게 진리는 아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주어 자리에 왔는데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절을 끌고 있으면서 앞에 선행사 없다. 관계대명사 왔을 이런 경우에 쓰는 겁니다. 자, B번 같은 경우에는 흔히 보지 못한 거였는데요. Doesn't 다, isn't 다 문맥에서 요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여자는 결혼합니다. 남자하고 expecting, 기대하면서 남자가 바뀔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결혼하지만 실제로 남자 결혼하고 나서도 안 바뀐다 라고 얘기했을 때 자, 둘 중에 뭘 쓰면 좋을까요? 바뀔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결혼을 하지만 실제로 그는 doesn't, 그렇죠. 뒤에 change가 빠져있는 걸로 본다면 doesn't change, 요렇게요. 그렇죠? 요거 빼고 but he doesn't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같은 맥락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C번에 있어서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특히 명사 수식에 있어서 둘 중에 뭘 참고하면 좋으냐. 자, 요것도 한번 봐두시고요. 거기까지 힘들면 요거 한번 봐보세요. 플러피 버로는 게임입니다. 뒤에서 꾸며주는 거. 어떤 거?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명되어진 이라고 해서 뭐뭐 되어진, 자, 수식받는 명사하고 수식하는 분사 사이의 수동의 관계, 그러면 과거 분사가 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 보세요. 저는 기쁩니다. 당신 편지를 받아서. 어떤 편지냐 라고 했더니 A letter of reference 하면은요, 추천서거든요. 추천서를 요구하는 당신 편지 받아서, 추천서 하나 써달라는 당신 편지를 받아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편지는 편지인데 어떤 편지입니까? 뭐뭐 해달라고 요구하는 편지가 요구하더라. 추천서를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다 라고 했을 때 뭐뭐 하는 수식받는 명사와 수식하는 현재 분사 사이의 능동의 관계 뭐뭐 하는 되잖아요. 요럴 때는 현재 분사를 쓰게 됩니다. 이거는요,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꾸준히 많이 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법 한두 강 듣고 나서 아, 나 영어는 끝이다. 거봐, 난 해도 안 되잖아. 해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100번, 101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어법 없습니다. 자, 믿고 62강까지 계속 거듭해서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 경지 이룰 수 있을 테니까. 자, 특히 어법 2시간 동안에는요, 좌절보다는 아, 내가 남보다 두 번 더 하면 되겠구나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법 정리됐지만요, 제가 중요한 건 어법 지문 주제도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이 글의 주제는 결국 변화는 필요하다잖아요. 구조를 보면 자,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너 좀 변화 좀 해볼래? 라고 하면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더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 하지만 결국 이 사회는 변화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할 수 있다, 변화 필요합니다 로 가고 있으니까 흐름 알아두시고요. 변화의 필요성이라는 주제 괜찮겠고요. 그 다음에 빈칸에 있어서는 저는 밑에서 둘째 줄 있잖아요. 결국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밑에서 둘째 줄에 A flood of new 가는 고 얻고 있죠. 그 부분. 그래서 새로운 사고, 그 다음에 창의성, 이러한 흐름에 의해서 점점점 많이 발전하는 거, 이런 거 필요하더라, 뭐 이런 내용으로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 빈칸도 괜찮겠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맥심, 이런 것은 요지, 속담 요지로도 활용될 수 있으니까 전반적인 전체 내용 정리하는 것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법 공부는 조금 시간이 들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니까. 하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니까 우리 끈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영어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두 번째 어법은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좀 우리가 많이 다루지 않은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좀 귀담아서 특히 이런 경우에는 인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요거는요 수능 대박 우리 이어예린 학생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예린 학생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린 학생 요거는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두어 더즈다 이런 어법 나왔다. 뭘까요? 그럼요 수일치가 되겠죠. 둘 중에 뭘 쓰면 좋을까요? 문제는 문제인데 아 without talking together 이라고 하니까 함께 얘기하는 거에 관련된 문제점은 뭘 쓸까요? 주어가 복수잖아요. 따라서 둘을 쓰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함께 얘기하는 걸로 생기는 어떤 문제점 이것은 stem from은 수거로 알아두세요. 뭐뭐에서 기인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막 함께 대화하는 데서 생기는, 대화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점은 absence, 단어였던 부족, 결핍, 말의 부족에서 결핍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대화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우리는요, 과도하게 a multitude of 하면 다수의 많은, 말이 많아요. 너무 오히려 말이 많아요. 그래서 more words, 말은 많은데 less and less, 의미는 점점점 줄어드는. 자, 대화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는 뭐 때문에? 말이 적어서가 아니라 말은 많은데 의미는 줄어드는. 그럼 이 글은요. 대화할 때 생기는 어떤 문제점, 그 이유가 뭘까? 요걸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에서 race냐 racist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는 명사도 되고 또 동사도 되니까 문장 구조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봤더니 500개의 텔레비전 서비스, 500개 채널의 TV 서비스, 그 다음에 아주 많은 웹사이트, 그리고 끝없는 어떤 스트림, 흐름 같은 거잖아요. 의견의 흐름, 뭐로부터 모든 언론 매체의 어떤 그 원천, 소스로부터 about, 뭐에 관한 최근의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스캔들 사회적인 정치적인 스캔들로 스캔들에 관련된 모든 언론 매체로부터의 어떤 의견들까지를 주어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동사요. 얘네들은 race, 동사로 하면요. 이제 질주하는 거예요. Race their way라고 하니까 그들의 길, 질주를 하는 겁니다. 당신에게로. In a wild contest라고 하니까 아주 거칠게 contest, 경쟁하는 거예요. 뭐, 당신의 관심을 얻으려고 엄청 경쟁하면서 당신에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요? 세상에 말은 엄청 많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많으냐? 텔레비전 서비스, 웹사이트, 그리고 여기저기서 나오는 의견의 흐름. 주어가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덩어리잖아요. TV, 웹사이트, 언론 매체에서 나오는 의견의 끝없는 흐름. 이것들이 경쟁하면서 당신 관심을 끌려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의 주 동사, 주어는요. 뭐와 뭐와 and 뭐 세 가지잖아요. 복수이기 때문에 누굴 되느냐? 레이스가 되는 겁니다. 일반 동사 뒤에 s나 es 붙이는 거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여기서는 주어에 해당하는 명사구가 3개가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복수형 동사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서요. 평소 우리가 아까 연습했었던 거 이런 거요. 이게 쌓여가지고 이런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 거니까 각 지문에 나올 때마다 제가 다시 보라는 거, 이런 거 응용하는 어법, 이게 쌓이면요. 교재에 있는 이런 어법 나중에 복습하실 땐 충분히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거기까지. 그래서 세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말이 많아요. given 다음에 이렇게 명사구가 오면요. 뭐뭐가 주어지면 혹은 뭐뭐라 가정하면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표현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너무 많은 그렇죠. So many. 아주 많은 다른 관점들이 주어지게 되면 너무 다양한 관점 의견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lose sight of라고 하면요. 뭐뭐를 못 보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뭘 못 보느냐? 상식을 못 봐요. 어떤 상식입니까? 라고 하면 make of it all이라고 하니까요.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원래 여기에요. make sense of 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sense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Make sense of 뭐뭐를 이해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식을 우리가 못 보게 된다. 이건 무슨 말? 너무 다양한 의견이 많으면요. 너무 의견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대체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공통된 이치, 공통된 어떤 그 상식 이런 것을 못 보게 된다. 즉, 너무 다양한 의견이 많으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힘들어집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마패를 세 개 드린 이유가 바로 B번 때문입니다. 답을 찾으면 편한데요. 그 안에 근거, 이유를 대라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whenever와 whatever가 붙었다. 자, 이거 기억하세요. whenever는 뭐뭐 할 때마다, 얘는요. 부사절만 이끌 수 있는 거예요. 뭐뭐 할 때마다. 근데 whatever는요. 뭐뭐든지 간에 어떤 뭐뭐더라도 라고 해서요. 얘는요. 명사절도 끌 수 있고 부사절도 끌 수 있어요. 둘 다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문장에 있어서 부사절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필요한 건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가볼게요. Gold standard라고 하면 기준입니다. 표준이요. 공통으로 소유되고 깊이 공유되어지는 의미의 기준입니다. 근데 that 뒤에서 또 꾸며주는 거니까요. Might have lain beneath our words라고 하니까 우리 말 아래, 즉 우리 말 이면에 위치하고 있을지도, 위치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공통된, 공유되고 서로 공통되어지는 의미의 기준. 이러한 의미의 기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동사네요. It's scattered and lost. 흩어지고 사라지더라. 그러면 얘를 한번 살펴보면 이 문장에 있어서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그럼 주어가 흩어지고 사라지더라. 그럼 여기까지가 누구입니까? 주어 역할을 하는 표현이 와야 되죠. 그럼 주어 역할을 한다는 거는 명사나 명사구나 명사절. 얘는 아예 자동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찾을 때는 이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에다가 ever를 붙이면 복합관계대명사다 뭐 이런 거. 근데 복합관계대명사다라고 하면 얘가 뒤에 불완전한 절 주어를 대신하고 있을까요? 목적어를 대신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텐데 뒤에 봐보세요. 빠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런 공유되는 의미의 기준은 어떤 의미의 기준이냐라고 했더니 우리의 말 이면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의미의 기준은 흩어지고 사라지더라. 완벽하잖아요. 그럼 선생님 이거 복합관계대명사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바로 뒤에 있는 명사, 골드 스탠다드를 꾸며주는, 명사를 꾸며주는 누구요? 소위 이름을 붙이자면 복합관계 형용사 같은 역할도 해요. 그래서 whatever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자 뭐가 필요하느냐?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절을 끌면서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표현 whatever가 필요하고 이때 whatever는요. 어떤 뭐뭐일지라도 즉 이런 의미에 있어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일지라도 어떤 기준이냐면 우리말 이면에 있을지도 모르는 공유된 의미에 어떠한 기준일지라도 흩어져서 사라지더라. 즉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이렇게 공유되고 있는 어떤 의미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이 소리도 많고 이 얘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뭐 말이 많으니까 이해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대화에 있어서 의사소통도 잘 안 되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래서 복합관계 형용사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봤더니 우리 세상은 be filled with 가득 차 있더라. 아주 많은 말들로 가득 차 있더라까지 완전한 절이죠. 그럼 뒤에는 뭔가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엔 너무 말이 많아요. 그러면서 many of them을 쓸까요? many of which를 쓸까요? 자, 말 많고요. 그 말의 대부분은 be full of, 가득 차 있더라. 소리와 fury라고 하면 분노.
소리와 분노, 즉 무의미한 소리로 가득 차 있더라 라고 했을 때 말 많고요. Many of them, 말의 대다수는 만약에 many of them을 쓰면요. 여기 주어동사의 완전한 절이죠. 여기 주어동사의 완전한 절이죠. 여러분 절이 두 개 있으면 뭔가 연결하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쵸? 없죠? 그럼 얘는 out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말이 많고요. And many of them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접속사하고 대명사하고 A 합쳐서 써버리자. 그게 누군데요? 관계 대명사가 되거든요. 이것도 조심하세요. 그래서 말이 많은데 many of which가 들어가서 그 말의 대다수, 많은 말들은 무의미한 소리로 가득 차 있고 그러다 보니까 signify, 의미하더라.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더라. 말 많고요. 그 대부분은 무의미한 소리고요. 의미하는 것도 없더라. 라고 했을 때 둘 중에 뭘 쓰면 좋을까? 봐보세요. 자, 많은 말들은 무의미한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더라 라고 했을 때 여기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이 동사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 많은 말들은 어떻게 가득 차 있더라. 무의미한 어떤 소리로. 여기에서는 무의미한 소리로 가득 차 있고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더라라고 해서 자 이미 여기에 동사 나와 있잖아요. 또 여기 동사를 하나 더 쓴다 그러면 뭘 써야 돼요? 연결하는 말 써야 되죠. 연결하는 말 따로 없죠. 그랬을 때는 뭘로 바꾸느냐? 분사구문으로 쓰면 딱 되거든요. 왜? 자 뭔가 주어 주어 동사 동사 절 절 연결하려면 연결하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뭐 관계대명사를 쓴다거나 분사구문을 쓴다거나 다른 문법적인 장치를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또 다른 동사를 갖다 붙이려고 한다. 이미 앞에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 두 개려면 and 써야 되는데 and 없어요. 그러면 분사 구문으로 가면 이해하기가 쉽구나. 그러면 C번을 풀기 위해서는요. 분사 구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B번도 그렇고 또 C번도 그렇고 조금 만만치 않은 그 중에 있어서도 B번의 내용이 여러분들을 좀 더 괴롭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내용으로 보면 너무 말이 많아서 오히려 이해하기가 힘들어지는. 마지막에 내용을 조금 더 가볼게요.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we find. 우리는 그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가짜 목적어고요. 진짜 목적어는 투부정사를 쓰게 되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우리는 그게 더 어렵다는 거. 그거의 내용은 뭐냐면 to 부정사 이하. 그럼 뭐? 뭐라고 말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걸 알게 되느냐? What the gold standard of meaning is. 의미의 그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회복할 건지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너무 많아지면 의미의 기준이 뭔지 의미의 그 기준을 또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건 또 깨닫기가 더 어려워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 있어서 자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내용이 되는 거네요. 자 주어진 ABC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A번은 너무나 흔한 주어 동사 수일치 우리가 흔히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B번의 whatever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거예요. 원래 우리 복합관계대명사일 때는요. 자,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Whatever you like. 네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얘는 뒤에 보세요. You like. 목적어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라고 해서 목적어, 명사절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복합관계대명사. 왜? 명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 보세요. Whatever I suggest. Whatever I suggest. 내가 무엇을 제시하던지 간에 그는 항상 뭐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요. 그랬을 때 이때는 뭐가 됩니까? I suggest 뭐뭐를 제안하다. 목적어 없으니까 대신하면서 이때는 누가 되느냐? No matter what으로 고칠 수 있어요. 뭐뭐 할지라도 내가 어떤 것을 제안할지라도 그는 동의 안 해. 그래서 이럴 때는요. 뭐뭐 할지라도 양보의 부사절을 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whatever는요. 주어나 목적어 등의 명사절 자리도 갈 수 있고요. 뭐뭐 할지라도 부사절도 돼요. 요 두 가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는 제안했습니다. 뭐를요? Whatever help, whatever have, 어떠한 도움이라도 어떤 도움? 그가 줄 수 있는 그가 주더라 무엇을 도움이라고 해서 앞으로 나가 있긴 하지만 목적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빠진 게 없어요.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어떠한 도움일지라도 뒤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복합 관계 형용사라고 한다. 뒤에 있는 명사 수식하면서 어떤 뭐뭐할 뭐뭐일지라도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는 제안했습니다. 어떠한 도움이라도 그가 줄 수 있는 어떠한 도움일지라도 그는 제안을 했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whatever decision he made. 어떤 결정을 그가 할지라도 어떠한 결정을 그가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I would support it. 그것을 지지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아 여기에서는 목적어, 명사를 대신하고 있는 역할 그쵸? 여기에서는 뒤에 나오는 아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복합관계사 whatever 우리는 주로 복합관계 대명사로 많이 봤지만 요렇게 또 명사 수식에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꼭 정리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C번으로 가서요. 분사 구문 나와 있죠. 그래서 분사 구문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주어 동사의 완전한 절 뒤나 앞에서 앞이나 뒤에서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수식해주고 있는 이 분사 구문에 대한 내용의 이해 제대로 되어야 할 것 같으면서요. 요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79번 혹은 여러분이 개념 강의에서 함께 했던 거 다시 한번 꼭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many of which가 왜 들어가느냐 감옥적어 it가 쓰인 부분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두면 앞으로 어법에 추가되어서 문제화 혹은 또 독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꼭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어법에 설명할 게 좀 많죠. 하지만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은 솔루션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 볼게요. 네모 어법입니다. 네모 안에 한 쌍이 묶고 있는 어법상이 뭘까요? 이거 파악하려면요. 문장을 단위로 해서 구조를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어 동사 파악하다 보면 아 이런 형태가 옳겠구나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럴 때 문맥의 자연스러움 즉 의미 파악도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어법 같은 경우는요. 뭔가 좀 더 체계적인 학습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 기출 어법. 왜? 늘 나오는 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출 어법, 중요한 어법을 가지고서 나만의 어법 노트 정리 만드는 거 좋겠습니다. 혹시 없으시면요. 2014 수능 개념 탑 그 교재를 참고하셔도 좋고요. 그 강의에 있어서 2강에서 12강에 있는 베이직 그래마 탑 혹은 14에서 29강에 있는 Essential Grammar Top 저는요 Essential Grammar Top을 특히 강추해요. 우리 강의 중에서도 참고하십시오라고 제공하고 있으니까 요 개념 교재에다가 필요한 정보들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법 같은 경우는요 꼭 필요한 부분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는 노력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특히 위대한 인물들 보면요 그만큼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또 유명한 축구스타의 한 경험담 함께하면 조금 좀 더 힘이 되지 않을까요? 힘을 얻을 수 있는 한마디입니다. Just 꾸준히 연습한다. 그러다 보면 축구 선수 중에서도 우뚝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박지성 선수처럼요. 여러분도 주어진 환경에서 원하는 분야에서 분명히 우뚝 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제 2번에 있어서 어법이 좀 어려운 거에서 제가 조금 꾸준히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제가 정리하는 부분 살짝 빠뜨렸는데요. 이제 자료실에 자료를 옮길 때는 여러분 꼭
귀담아서 혹은 눈여겨서 봐두어야 할 부분을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복습하실 때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하고 2번에서 약간 좀 고난도를 좀 겪었기 때문에요. 3, 4번은 좀 수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선을 넘은 혼신의 힘으로 정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그 개그맨인가요? 유명한 국민 MC인 그 유재석 씨가 한 이야기인데 우리 혜민 학생도 자신의 모토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은데요. 혼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자세면 요 어법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이 조금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help your teen eat well 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help가 오묘해요. 도와주다,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것을. 이때요.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원형을 써도 돼요. 10대 자녀가 잘 먹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글의 주제가 뭘까요? 10대 자녀의 어떤 영양관리 얘기하겠네요. Balanced, 균형 잡힌 소식입니다. 요거 뭘까요? 명사 뒤에 eaten이라고 해서 과거분사 왔잖아요. 꾸며주는 거네요. 규칙적으로 하루에 쭉 걸쳐서 먹게 되어지는 소식. 균형 잡힌 소식. 뭐보다는 far apart라고 하니까 시간적으로 좀 간격이 떨어져서 아주 많이 먹게 되는 그 과식하게 되는 것보다 즉 시간 간격을 두고 과식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쭉 걸쳐서 규칙적으로 먹게 되어지는 소식.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잖아요. 도와줄 수 있습니다. 뭐 하는데?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이것도 help는요.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라고 할 때 뒤에 to 부정사를 써도 되고 이렇게 원형을 써도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 자리에 바로 동사 오게 될 때는 to 부정사 써도 되고 원형 써도 되고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다라고 할 때도요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써도 되고 원형 써도 되고 요 두 문장에서 다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균형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먹으면 스트레스도 줄여줄 수 있더라. It is important. 중요하더라. To 이하. Pay attention to 하면 주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영양 섭취에 주목하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10대는요. 뭐 할 거다. 뭐뭐 할 것입니다. 조동사가 나왔죠. 여러분 most likely 요거는 부사로요. 아마도라는 뜻이에요. 보통 likely라고 하면 여러분 그 형용사로 뭐뭐 할 것 같은, 일 것 같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most likely라고 하면 아마도 부사구의 역할을 하니까 알아두시고 그렇다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의 10대는 조동사 뒤에는 누가 와야 돼요? 당연히 원형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답, prefer. 여러분 10대는 정크푸드를 좋아할 거기 때문에 좀 좋은 영양 섭취, 영양 상태에 신경을 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너무 싱거워요. 얘만 빼고 나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왜 이걸 쓰냐면 여러분이 이거 있잖아요. Be likely to 라고 하면 뭐뭐일 것 같다,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그건 앞에 비동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얘 아니에요. 이건 묶어버리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거. 그러니 10대 아이들은 정크푸드 좋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영양 좀 신경을 쓰자. 특히 피하라 명령문이네요. pseudo라고 하면 유사 스트레스 인자 그리고 자극제 예를 들면 카페인, 설탕 아니면 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좀 피하도록 하여라. 왜냐? 이것들은 either A or B A하거나 B하거나 얘네들은요 스트레스를 증가하거나 아니면 아드레날린 자극 이런 것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서 요거는 뭐가 되느냐? what이다? why이다? 그렇죠. 관계 대명사냐 관계 부사냐. 여러분 관계 대명사면요. 뒤에 주어나 목적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 대개 경우 오잖아요. 관계 부사다라고 하면 뒤에 완전한 절. 그러면서 이유나 뭐 때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빠진 거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문장의 핵심 성분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얘네들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아드레날린 자극 이런 거를 증가시키는데 이것이 what이냐, why냐 보니까 카페인을 기본으로 한 드링크가 so popular,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 stressed out culture이라고 하면 스트레스가 만연한 문화에서 주어가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
그렇죠. 얘는 비동사기 때문에 뒤에 원래 목적어 없는 거고요. 주어있는 완전한 절이와 있죠. 따라서 카페인을 근본으로 한 드링크가 이런 이러한 문화에서 인기 있는 이유더라라고 해서 이 자리에는 관계 부사가 들어가야 하는 거구나. 따라서 요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아이템, 관계 부사와 관계 대명사 어떤 쓰임이 있는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0대 영향 이야기하면서 이제 당부 내용 가는데요. Discourage your teen 다음에 여러분 교재 보세요. From이 나오잖아요. 자, 얘는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prevent와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목적어가 from ing 못하도록 막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카페인, 커피나 소다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아라. 늦은 밤에 뭐 하려고요? Help him 다음에 to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Stay awake.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자지 않고 깨어있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while 뭐 하는 동안에 숙제하거나 아니면 시험 공부하는 동안에 깨어있는 걸 돕고자 밤 늦게 이런 카페인 음료, 카페인 사용하는 거 못하도록 막아라. 왜냐? 스트레스는요. deplete는 밑에 나와 있을 거예요. 격감시키다. 몸에 있는 영양소를 격감시킬 수 있거든요. 따라서 그러므로 provide를 쓰면 좋을까? providing을 쓰면 좋을까? 선생님, 그러므로 따라서 주어 자리가 될 것 같은 거니까요. 그럼 동명사구 주어가 오는 걸까? 아닐까요? 그럼 봐보세요. 제공하다 A with B. 여러분 10대에게 아주 높은 질의 질 좋은 비타민 미네랄 보충제를 제공하는 것 그러면 뒤에 동사 파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면 명사 덩어리가 되고 이거는 뭔가 좀 어색한데 그렇다면 요거 빼고 얘가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명령문이 되잖아요. 명령문. 따라서 스트레스는 영양소를 격감시킬 수 있다. 따라서 그러므로 뭐뭐뭐뭐 하라 라고 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을 테니까 얘 역시 문장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문제 정답은 3번인 건 수월하게 알 수 있겠죠? 마지막 뒤에 한번 가보면 또 명령문이 나오네요. 보태라. 추가적인 비타민 B 복합체를 보태십시오. 추가하십시오. 또 특별히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요때 as는 뭘까요? 왜 비타민 B 복합체를 또 추가적으로 더 보태라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get depleted. 여러분 get 다음에 과거분사가 오면요. 뭐뭐하게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이것들이 가장 많이 격감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애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타민 B 복합체가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굉장히 특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라고 할 때는 이런 것도 좀 참고할 수 있겠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10대 영양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거 어법 항목 보겠습니다.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 쓰게 되는 것 사이에 들어가 있는 most likely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 개념 교재에 한번 들춰보는 거 꼭 필요하실 것 같고요. 특히 관계대명사 what이다라고 하면 뒤에 불완전한 절. 관계부사 왔다라고 하면 뒤에 누구요? 완전한 절이 오게 되는 경우다. 그런 기본에서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문장의 구조 따져봤을 때 여기에서는 명사 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명령문의 형태를 띄어야겠구나라는 것도 이러한 문장 구조와 내용 파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가지 어법 확인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내용과 더불어서 알았으면 하는 구문들 정리해 볼게요.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런 덩어리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지난번에 prevent로 나왔었던 목적어가 뭐 하는 것을 못하게 막다. 알아두시고요. get 동사 뒤에 과거 분사가 오게 되면 뭐뭐하게 되다. 뭐뭐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도 알아두시면 독해가 빨라집니다. 이 글의 주제는 10대 자녀의 영양관리, 특히 첫 번째 명령문에서 확실하게 주제, 내용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응용한다면 주제나 제목에 대한 간단한 내용 파악, 문제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번에는 4번 지문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4번은요, 우리 조혜리 학생. 선생님, 자신감을 갖는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을 가지려면요, 근거가 있어야 하고요. 근거, 자신감의 근거는 바로
노력입니다. 많은 시간과 투자를 통해서 생긴 자신감은요, 약간 문제가 좀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침착하게 차분하게 여러분 꼼꼼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자신감은 노력에서 온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네모 어법 가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네모가 좀 중후반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의미의 흐름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보세요. 얘는 얘인데 이미지 처리에 저 이미지 프로세스, 화상 처리의 한 예는 뭐다? 지문 인식이다. 그래서 지문 인식, 화상 처리의 한 예가 되는 지문 인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구나. A number of many잖아요. 많이 알려진 criminals, 범죄자들의 지문이 자 채취가 됩니다. 그러고 해서 지문 인식의 과정, 화상 처리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로는요, 많은 알려진 범죄인들의 지문을 채취를 해요. 그러면 그 프린트, 지문들은요, 흑백의 화상이 되겠죠. 흑백 이미지겠죠. 지문을 채취해서 이 지문들은 저장이 됩니다. 어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제 저장을 딱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지문을 인식하게 되냐. A번에 found와 is found가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요, 여러분, find는요, 뭐뭐를 발견하다도 있지만 found는 뭐뭐를 설립하다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살펴보셔서 when, 뭐뭐 할 때 지문이 found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 설립하다는 안 돼요. 왜? 설립하다 단수잖아요. 그럼 뒤에 s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 find의 과거인 found가 되는 거다. 발견했다. 그럼 발견했다는 뒤에 무엇을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문이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없어요. 그러면서 장소에서 어떤 장소냐 뒤에서 꾸며주고 있네요. 범죄가 발생되어진 장소에서 그러면 아 지문이 발견되어졌을 때 결국에는 태를 물어보는 거구나. Find, 발견하다의 수동태 is found. 그치? 발견되어졌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을 단위로 해서 꼼꼼하게 천천히 살펴보시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제 지문들 쫙 이제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디? 범죄가 발생한 장소에서 지문이 발견되어졌을 때 그 지문은 비교가 되는 거예요. Those, 누구? 지문들은 지문들인데 뒤에서 꾸며주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진 지문. 요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과거분사들 조심하라고요. 수동의미 뭐며 되어진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많은 지문 자료 넣어놨어요. 범죄 현장에서 지문이 딱 채취가 됐어요. 그러면 저장되어진 지문하고 발견된 거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때 지문 전문가들이 provide, 제공합니다. 비교하는 방법. 지문을 비교하는 방법을 제공을 하고요. 요거는 어떻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뭘 위해서? 그쵸? 이제 지문들을 compare, 비교하는데 사용이 되겠죠. 그랬을 때 ing 형태를 쓰냐 아니면 comparison, 명사 형태를 쓰냐. 여러분, 전치사 뒤에 동사가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전치사 뒤에는 기본적으로 명사 역할을 하는 녀석이 와야 돼요. 동사가 오게 된다, 동사면서 명사 역할을 하는 동명사 올 수 있고요. 아니면 얘처럼 이렇게 아예 명사가 와도 돼요. 근데 답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딱 보니까 비교하다 지문을 뒤에 목적어가 와 있네요. 여러분,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동명사일까요? 명사일까요?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동사이면서 명사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바로 동명사가 돼서 얘가 아니라 요것이 되는 거예요. 자, 동명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동명사는요, 동사면서 명사 성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전치사가 왔다. 전치사 뒤에 간다라고 하면 누구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 요 뒤에 보니까 또 목적어가 딸려져 있더라. 어?
전치사 뒤니까 명사 성질을 가진 녀석이 가야 되는데 뒤에 목적어를 달고 있다. 목적어를 달고 다니는 것은 동사거든요. 동사면서 명사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요럴 때 쓰는 게 바로 동명사. 그래서 B번은 동명사의 성질을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누가 되느냐? comparing 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법 아이템 중에 하나이니까 동사의 성질에 대해서, 특히 동명사의 성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가지고서 이제 지문 파악하게 되는 거구나. 자, 이렇게 하다 보면 reduces, 줄입니다. 아주 상당히 많은 시간을 줄입니다. 어떤 시간이냐라고 했더니 파일을 쭉 찾는 시간, 그리고 지문의 신원을 파악하는 시간, 2 이하에 search하고 identify가 걸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렇게 하다 보면 파일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자 사람들의 지문의 신원을 파악하는 시간 줄어듭니다. 에서 여러분 싫어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는요, 앞에 명사가 있으면 선행사. 선행사가 있는데 이 선행사의 뭐뭐는 어떠어떠 하더라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지문의 신원 파악하는 시간을 줄이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의 지문이 close, 비슷한 거예요. 뭐랑? 요거는 print, 지문이 되는 거예요. 지문은 지문인데 요게 바로 뒤에서 꾸며주는 거. 어디? 장소에서 발견되어지는 지문. 어느 장소? 범죄가 발생한 장소에서 발견된 지문과 비슷한 사람의 지문의 신원을 확인하는 시간 줄이게 되다. 그래서 컴퓨터 베이스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많이 넣어놓고 어디서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활용해서 보면 누구 건지 비슷한 사람 지문 확인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겠다. 이 지문은요 반드시 여러분 혼자서 정리 한번 해보세요. 복습. 특히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지문은 지문하고 비슷하더라. 어떤 지문? 범죄가 발생된 곳에서 발견되어진 지문하고. 지문하고 비슷한 사람들의 지문을 이렇게 인식하는 지문을 확인하는데 그런 시간을 줄이는데도 훨씬 도움이 되는 이러한 방법.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용 가능한 알고리즘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하는 알고리즘 뭐에 있어서 지문 인식할 수 있는 지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이용 가능한 알고리즘 이런 것은 자 해즈와 해브다 이거 딱 나왔네 수일치잖아요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여기까지가 주어 파트다라고 했을 때 진짜 주어의 핵심은 아이덴티피케이션 아니요 지문 신원 확인을 위한 이용 가능한 알고리즘이 되는 거잖아요 복수죠 그래서 have가 되는 거예요 이용 가능한 알고리즘은요 아주 탁월한 인식력을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신원 파악을 합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뒤에서 꾸며주는 거 한 번만 더 조심하세요 involved 관련된 사람 신원 파악을 정확히 합니다 어디? 95% 이상의 사건에서 그래서 굉장히 인식력이 좋아서 95% 이상의 사건에서 정확하게 사람들을 분별해냅니다. 라고 해서 여기는요. 화상 처리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지문 인식에 관련돼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태에 관련된 거. 요거는요. 개념 교재 33쪽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is found 조심하시고요. 동명사와 명사의 차이점. 얘는 동사면서 명사 성격. 요거 한 번 더 한번 봐볼래요? The tools. 도구는 도구인데 analysis 명사 분석입니다. 이건 동명사 분석하는 거잖아요. 둘 중에 뭘 쓸까요? 뒤에 정보 있잖아요.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는까지가 주어가 되고요. 90년대 초반까지는 이용 가능하지 않았다. 자, 전치사 뒤니까 명사도 되고 동명사도 되긴 하지만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들.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동명사라고 했잖아요. 요거 한 번 더 연습하시면 B번 내용은 확실하게 정리가 될 거고요. 수일치는 늘 꾸준히 하고 있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관계사에 관한 연습 많이 나오는데요. 자, 관계부사 where 두 번 나왔거든요. 한번 정리해 두시고 whose 해석하는 방법 점검해 두시길 바랍니다. 명사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는 found도 있었고요. stored도 있었어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해야 쌓여서 실력이 되는 겁니다. 주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살펴봤었고요. 자,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과정 설명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그 과정, 이렇게 순서적으로 그 과정을 절차상 밟아가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문장 빼서 문장을 한번 넣어보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밑에서 다섯째 줄에 this reduces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줄더라 되는 그 문장을 한번 넣었다 뺐다 하는 것도 괜찮을 테니까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순서라든가 문장 넣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어휘들 레벨 업 딕셔너리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퀴즈는요, 욕심이 많아서 두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1번 지문에서 that을 쓰면 좋을까요? where를 쓰면 좋을까요? 또 하나는요, 자, 지문 번호를 달리해서요, 4번 지문에 가서 which를 쓰면 좋을까요? where를 쓰면 좋을까요? 맞아요. 관계 대명사를 쓸까? 관계 부사를 쓸까? 요거 정리하시면 독해는 물론이고 어법에 있어서도 자신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법 내용은 다음에도 이어지니까 다음 시간에는 밑줄 어법, 밑줄 친 것 중에서 어색한 거 고르는 것까지. 자, 여러분 1강부터 4강까지는요. 지금 노력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영어 공부에 대한 쫙 틀을 깔아놓는 거니까. 근데 어휘 어법 끝나고 나서부터는 조금 더 날개를 달 수 있을 테니까요. 4강까지만 좀 힘을 내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